안녕하세요, 부산감 빡치로입니다. 오늘 부산점에 이렇게 나와서 야외 주차장에서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재밌습니다. 뭐냐면 1,000만 원대에서 가장 비싸 보이는데 카푸어 소리를 좀 안 듣는 중고차 탑3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모르셨던 차가 있을 겁니다. 되게 재밌어요. 자, 질질 끌지 않습니다. 바로 첫 번째 차량 이 차량입니다. 자, 캐딜락 CTS 놀랬죠. 솔직히 놀랬다. 1,000만 원대라고? 에이 뭐 1,900만 원 하겠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은 얼마다? 1,100에서 1,200 사이 끝. 일반적으로 사람 심리가 뭐냐면 자기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비싸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얘 신차 가격이 6,600만 원, 실제로 6,600만 원 정도 했어요. 비싼 거는 7,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긴 한데 보통 6,000 중반대에 놀았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신차 금액으로만 비교를 했을 때 제네시스 라인급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네시스보다 가격이 많이 박살났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캐딜락은 누가 타는데? 이 잘 봐봐. 이 어디서 본 적 없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본 적 있을 겁니다. 어디서? 미국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은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누가 타고 다니냐면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가 캐딜락입니다, 여러분. 아 물론 그분이 1,200만 원대 CTS를 타고 다니진 않겠죠, 중고차로. 근데 이거 타고 다니면 끝나셔. 어이 바이든, 카푸어가 되기는 싫지만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차량을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차감 때문입니다. 친구들 동창 모임 갔을 때 내가 차 샀다고 자랑을 했을 때 차 뭐 샀어? 별건 아니고 그 미국 대통령이랑 같은 차.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차량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그릴 부분과 라이트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째져 있는 라이트가 3세대. 이 디자인이 가장 인기가 많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옆에 전장 길이 한번 보세요. 길죠? 미국 사이즈답게 깁니다. 특히 이 뒤텐다 빠지는 부분이 제가 봤던 그 어떤 세단보다 가장 긴 것 같아요. 뭐 리무진 제외하고 임팔라가 조금 긴 편인데 임팔라보다 더 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내가 또 궁금하실 텐데 실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그렇게 좁지도 않고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캐딜락 이쁘죠? 자, 운전석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벨모리 시트 있고요, 뭐 전자 파킹 있고요. 그리고 시동을 걸어보면 이제 다 터치식이에요. 이거 핸들 열선, 크루즈 모드, 전후방 주차 감지 키는 신기하게 글로브 박스 버튼 여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터치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키를 보시면 원격 시동 버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쁘게 돼 있네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화질 깔끔하게 나오고 통풍 시트, 뭐 열선 시트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차 좋나? 미국 대통령이 타는 차 브랜드라니까? 제네시스랑 신차 가격이 얼추 비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실제로 CTS를 타시는 분들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승차감이 그렇게 편하다고 합니다. 제가 또 제네시스 맛집, 제네 맛집 아니겠습니까? 부산카가. 근데 실제로 좀 타보니까 편하긴 편합니다. 아, 제네시스보다 솔직히 냉정하게 편하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게 버금가는 거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차는 좋다. 근데 뭐가 좀 걸리냐? 수리비. 사실은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생겼으면 잘 팔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팔린 이유가 수리비 때문이 아닐까. 또 일각에서는 CTS 수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서비스센터 말고 사설 정비소에서 혹시 정비 받아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뇌피셜 말고 진짜 타셔서, 그래야 다른 분들도 보시고 정보를 공유를 하시니까. 진우, 근데 차값 싸고 그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안 팔렸노? 야, 사지 알아야. 아니 차는 모른데 어떻게 사는데? 네 모르는 사람 결혼식장 가나? 못 가잖아. 모른데 어떻게 가노? 에이, 똑같이 중고차 매장 가서 CTS라는 차가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사는데 모르니까 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거라곤 아반떼, K3, 그랜저 소나타, K5 이런 것밖에 모르니까 이거 살 수가 없지. 와 진우, 근데 첫 봤다부터 벤츠 시크리나 뭐 3시리즈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네. 벤츠 시크 3시리즈? 어때? 내가 그런 뻔한 거 안 하지, 경수. 그런 뻔한 거 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겠나? 자, 두 번째 차량은 바로 벤츠의 시클입니다. 시클 안 한다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뻔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벤츠 시클 가격을 한번 들어보시면 왜 우리 집 주차장에 벤츠가 그렇게 많고 왜 월릉촌 빌라촌에 벤츠가 그렇게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C220D거든요? 포맨틱입니다. 2016년형인데 10만 킬로가 안 됐어요. 근데 1,700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벤츠 한번 보세요. 이게 구형 티가 안 나거든요. 205입니다. W205인데
요런 디자인, 우리가 준신형 디자인이라고 하는 요 디자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를 하시고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디자인이 2,000만 원이 안 합니다. 1,000중반대에요 1,000중반대. 그러니까 벤츠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뭐가 있습니까? 흰 색깔 그랜저 IG 있죠? 이거 2,000만 원 넘습니다. 아 물론 가솔린에다가 키로수가 더 짧고 연식 더 좋아. 근데 벤츠. 경수, 네 같은 뭐 사는데? 솔직히. 벤츠 사지. 진짜로? 난 그랜저 살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벤츠 C클래스가 왜 카푸어 소리가 안 듣고 1,000만 원대의 가성비 차량 탑2냐? 위치 선정 자체가 사기입니다, 얘는. 그 축구로 따시면은 손흥민급 위치 선정을 얘가 하고 있어요. 공이 얘한테 밖에 갈 수가 없어. 벤츠 C클래스에서 내렸다고 카푸어 소리를 하면 수입차 타면 전부 다 카푸어라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가장 엔트리 모델이잖아, C클래스가 벤츠에서. 그리고 이 C클래스가 아무리 뭐 10만 킬로가 안 넘었다고 해도 사실은 뭐 8만 킬로, 9만 킬로 정도가 되어야지 한 1,700만 원 정도 때가 되거든요. 근데 벤츠 C클래스를 비교할 때 항상 비교하는 게 뭐냐면 아반떼 신차 살까요? 중고로 벤츠 C클래스 살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얘가 이긴 겁니다, 여러분.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젊고 팔팔한 박진우 대 저보다 나이가 21살 많은 정우성 씨 있습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냉정하게. 경수님 뭘 선택할래? 젊고 팔팔한... 아 나? 아 정우성을 선택해야지. 물론 저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분은 이제 신차 아반떼 가시면 되고 이제 나는 잘생긴 정우성을 살겠다 하시면은 뭐 시클 가시는 분도 있는 겁니다.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모 같으면 뭘 사시겠습니까? 이거 사요? 벤츠? 예. 시클래스인데도? 그랬죠. 만약에 이게 아반떼였다면? 안 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1,000만 원대에 이제는 가능한데 옛날에는 젊으신 분들만 탔다면 이제는 40대, 50대 분들도 굉장히 많이 타고 계신 차량 바로 이 차입니다. 경수, 경수, 경수. 그 아이다 뭐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우, 오해입니다. 저 아닙니다. 임마, 이거. 바로 이거 차입니다, 차. K5 3세대. 앞에는 제가 수입차 두 개를 깔고 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아우디 A3 이런 것도 살짝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수입차 세 개로 마무리를 하면 어떻다? 아, 너무 이 영양가가 없다. 라고 판단이 돼서 살짝 얘를 끼워봤습니다. 그랜저는 조금 소개드리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소개를 많이 드렸고, 소나타로 소개드리기에는 조금 식상한 느낌이 들어서 K5 3세대로 설정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 K5가 좋은 게 뭐냐면 현대 기아 중에서 기아지 않습니까? 기아는요 여러분 현대보다 항상 가격이 좀 쌉니다. 감가를 좀 두드겨 맞습니다 항상. 그래서 얘가 19년 등록에 2020년형 6만 킬로대거든요. 무사고입니다. 2천만 원이 안 합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1,800~900만 원대에 그냥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같았으면 말도 안 됐죠. 옛날에 같았으면 구매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2천만 원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을 하는 게 바로 이 3세대 차량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중 고차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 1,000만 원 이상 정도의 금액을 쓴다고 하면 사람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이든 와이프든 캐피탈이든 허락을 제일 받기 쉬운 차량이 바로 이 K5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뻔한 게 가장 좋은 차다. 이게 뻔한 차입니다, 여러분. 뻔해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이제는 1,000후반대로 내려왔다. 사실은 사회 초년생 분들이 CTS, 벤츠 C클래스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권유드리진 않아요. 차를 어느 정도 아시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차량이다 정도 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첫 차는 이런 차를 타시는 게 맞아요. 보증기간도 좀 남아있고 타다가 수리비가 터지더라도 크게 수리 터졌어? 수리비 좀 내지 뭐.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수리비 터졌다고? 실은 이게 꿈인가? 못간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차는 막 갈 일이 없어요. 또 K5가 뭐가 좋냐면 이 디자인을 보십시오. 아까 CTS 보셨고 벤츠 C클래스 보셨는데 디자인 꿀립니까? 솔직히 경수 꿀리나? 안 꿀리거든. 디자인, 이 차가 여러분 디자인 때문에 먹고 산 차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쁩니다. K5 타고 갔다고 카푸어 소리 듣습니까? K5 탔다고 카푸어 소리 듣는 친구 있으면 손절 하시죠. 그거 담아서 타고 가야 됩니까? 아니거든. K5 타면 카푸어 소리 안 듣습니다. 금액대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디자인도 이쁩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왕이면 이쁜 거 사라 이겁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 제가 또 얘기한 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펙 똑같은 저랑 나이가 비슷한 친구를 사귈 수 있는데 부산카 박진우랑 아이유 씨랑 저랑 한 살 배기 차이밖에 안 납니다. 둘 중에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누구랑 친해지겠습니까? 솔직히 경수 니 내 친구다. 니 누구랑 친해질래? 아이유. 저 같아도 아이유 선택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쁜 사람이랑 친구가 되고 싶은
이왕이면 이쁜 K5는 치는 것 같아요. 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1,000만 원 후반대에 살 수 있는 폭이 너무 넓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약간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걸 제가 잘 압니다. 한데 살 거 없으면은 소나타나 K5로 가시는 게 맞는데 솔직히 약간 영하고 디자인 이쁜 거는 애가 좀 더 이쁩니다. 중후한 느낌이나 나이가 조금 들더라도 탈만한 거는 소나타 디자인 더 이쁘긴 한데 이게 조금 더 젊은 센스가 돋보이는 그런 디자인이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매물 제가 보여드려 봤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A3, 아우디 A3라든지 아니면 재밌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 어떤 걸 좀 더 보여드릴까 하다가 재밌게 CTS부터 시작을 해서 벤츠 C클래스 그리고 K5 3세대로 마무리 한번 해봤고요. 이외에도 너무나도 재밌는 컨텐츠가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